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트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트론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 정도의 내용 흐름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9시경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종로보건소를 방문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았는데요. 그간 좀 말이 많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좀 불식시킨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좀 크게 달해 있던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이트리오라고 하죠. 이트론을 필두로 해서 EID, 그리고 이제 이화전기. 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EID, 뭐 이트론, 이화전기, 뭐, 너나 할것 없이 그런데 일단 대장격인 이트론을 좀 기준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트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EID다, 아니면 뭐 이화전기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다르다 해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금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소식과 함께 좀 낙폭을 좀 초반에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장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관련 이슈가 이제 소멸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및 새로운 이슈 생성 등은 기대할 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장 초반 흘러내렸고, 이후에 좀 오전 중에 빠르게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후로 접어들고 이후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좀 수급이 나타나 줬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아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다라고 좀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거래량과 변동폭이 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또한 함께 줄어들고 있는 만큼 주가가 흘러내리기 이전에 후심과 수급을 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백신들에 대한 뭐 부작용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상황처럼 좀 마찬가지로 좀 부작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체 백신으로서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좀 각광을 받는다든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제일 바랄 수 있는 정도겠지만, 사실 이것도 좀 나오기 그렇게까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와서 다시금 나오기도 좀 어렵고, 백신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계속 불거졌던 러시아 백신이 최초에 좀 각광을 받는 시기에 좀 맞물렸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찌 되었건 간에 뭐라도 좀 나와줘야지 지금의 흘러내리는 하방으로 잡혀 있는 이 방향을 조금 틀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한없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바라고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외부 요인은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투심과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기술적인 변동 시에 분할로 좀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겠고, 내가 이 종목을 내 매입가 본전까지 올 때까지 무조건 버티겠다,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하겠다, 이렇게 매매하시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했고, 이게 이후에 실적까지 이어지려면 사실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최초의 상승 때 기대했던 그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뭐 버티면서 중간중간에 뭐 변수, 뭐 이슈 등이 나오는 게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주로서의 대응보다는 처음 진입했던 것과 좀 동일하게 이슈로 인한 테마성, 종목 관점으로 좀 마무리까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서서히 변동폭을 줄여나가면서 수급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탈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좀 호재성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해야지만 이게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트론이라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백신이라는 이 섹터에 남아있는 미련이 이트론의 주가를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기랑 그렇게 비교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트론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위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 이 미련이라는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냈던 이 미련들이 아니라면은 사실 400원 선까지는 누릴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에 기대해야 되는 종목이라면은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트로는 추가적인 이슈 및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 달에 VIP 가입 진행해 주신 회원부입니다. 2월 8일에 이제 문의를 주셔서 당일날 가입 진행을 해 주셨고요. 가입하신 당일날 키네마스터로 인해 이제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중 조절은 조금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가져가셨는데, 일단 뭐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익적인 부분 진행을 해드렸고, END D, 우성사료, G3BNT, 뭐 FST, 코렌텍까지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종목들, 흔히 말하는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윙 포트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성향이 나는 뭐 단타 성향이다, 아니면 난 중장기 투자가 좋다,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될 필요 없이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은 자기 입맛대로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